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말 과제로 노션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강동우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노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노션을 이용해 간단하고 쉬운 문서 작성을 하는 방법, 개인 일상의 기록, 팀 프로젝트 협업 관리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 딱히 필요한 것은 없고 노션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 데스크탑 혹은 랩탑 또는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됩니다. 노션 강의 영상인 만큼 바로 노션으로 넘어가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션의 화면입니다. 저는 이 노션을 활용해서 이번 강의를 구성했고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노션의 소개, 두 번째로 노션의 기능들, 세 번째로 이 기능을 이용한 노션의 활용, 이 순서대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션이랑 노션은 프로젝트 관리 및 기록 소프트웨어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 모두 지원하며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션은 기본적으로 블록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이루어져 있고 작성된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보다 쉽고 깔끔한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 바탕으로 개인 업무 및 기록, 포트폴리오 작성 같은 개인적 용도와 조직 간의 팀 프로젝트와 같은 협업을 위한 용도 모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션 장점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용자 정의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성, 다양한 기능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뛰어난 사용자 정의성입니다. 노션은 앞서 기본적으로 블록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록 말 그대로 이한 칸을 의미합니다. 글 작성, 이미지 첨부, URL 첨부 등 노션에서의 모든 작업을 한 칸, 즉이 블록 안에서 작업합니다. 블록은 이한칸한 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블록의 순서나 위치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화시킬 수 있고 구성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위치로 옮기거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서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서 사용자 정의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성입니다. 노션은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마크다운이랑 간단한 문법을 사용해서 문서의 구조와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마크업 언어를 뜻합니다. 이런 마크다운 사용으로 노션을 처음 하는 사용자도 쉽고 간단하게 직관적인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션의 다양한 기능입니다. 노션은 슬래시를 이용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목, 목차, 글머리 기호 등과 같은 여러 기능이 있고 수학 기호, 이모지 등도 쉽게 추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구글 맵, 구글 드라이브, 깃헙 등 여러 기업의 서비스를 블록에 임베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가진 노션을 시작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노션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웹을 통해서 시작하거나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에서 지원하는 공식 앱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션을 시작해서 화면에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노션의 기능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텍스트를 작성한다면 좀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션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블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션은 기본적으로 블록 단위로 모든 작업을 처리합니다. 지금부터 기본적인 블록의 기능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게 블록을 클릭한 다음에 그저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는데 이때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하거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텍스트 단축키입니다. 노션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입력인데요. 아까처럼 단순히 블록을 클릭한 후에 글을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드래그 후 텍스트에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윈도우는 컨트롤이고 맥 기준에서는 커맨드, 윈도우에서 Alt는 맥 기준에서 옵션을 말합니다. 이제 글을 굵게 작성할 겁니다. 글을 굵게 작성할 때 원하는 글을 작성한 후에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한뒤 컨트롤 B를 누르시면 글이 굵게 작성되고요. 혹은 스타 2개, 그 다음 글 작성, 다시
다시 스타 두 개로 글을 닫으면 글이 또 굵게 작성됩니다. 다음으로 기울이기입니다. 기울이기도 굵기와 마찬가지로 글을 작성한 다음에 원하는 만큼 드래그, 컨트롤, I를 누르시면 기울이기가 적용됩니다. 혹은 스타 한 개, 그리고 스타 닫기 하시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취소선입니다. 취소선은 굵기와 기울이기와 동일합니다. 원하는 말 작성한 다음 원하는 만큼 드래그,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시면 취소선이 생겨납니다. 혹은 동일하게 느낌 물결표로 감싼 다음에 물결표 원하는 글, 그다음 다시 물결표를 치시면 바로 취소선이 작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라인 코드입니다. 인라인 코드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원하는 것을 강조하거나 뭐 코드를 작성할 때뭐 이런 걸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동일합니다. 원하는 말 작성한 다음에 원하는 그 드래그, 그 다음 컨트롤 1을 누르시면 인라인 코드로 회색 배경에 빨간색 글자로 생기는 걸알수 있습니다. 혹은 이 백티키라고 하는데, 백티키는 윈도우 기준 키보드 숫자 1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콤마 같은 키이고요. 아니면 혹은 맥은 옵션을 누른 상태로 물결표를 누르거나 한글 영어에서 영어인 상태로 물결표를 누른다면 백티키가 적용됩니다. 이제 백티키를 누르고 원하는 글 작성, 다시 백티키를 누르면 이렇게 인라인 코드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는 대시키, 그 다음 부동호 키를 연속적으로 눌러주면 되는데요. 순서도 방향도 지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화살표인데요. 화살표는 똑같은 화살표인데 이거는 짝대기가 두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퀄 표시, 그 다음 부동호. 여기서 부동호를 먼저 쳐버리면 이 부동호는 이라고 하나요? 이런 이상, 이하 이런 표시가 나오니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은 물론 다른 단축키가 있겠지만 원하는 것을 쉽게 치려면 콜론을 붙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이모티콘 입력. 저는 사과 예시해 볼게요. 사과. 혹은 압정.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콜론이 입력한 다음에 원하는 이모티콘을 입력하면 쉽게 이모티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페이지 안에 또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문서 안에 문서를 또 작성하는 거죠.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만들고 싶은 블록에 슬래시 페이지 해보시면 새로운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작성한 다음 아무 데나 누르셔서 글 작성 하신 다음에 뒤로 나오면 여기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죠. 이걸 들어가 보면 아까 작성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체크를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주는 체크박스를 말합니다. 사용 방법도 슬래시 할일 목록 쳐보시면 할 일. 이렇게 나오고, 만약 여기서 엔터를 치면 계속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혹은, 대괄호를 연속적으로 해주면, 연속적으로 해준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입력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전 기말 과제를 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겠죠. 다음으로 제목 옵션입니다. 제목 옵션은 글을 작성하면서 문단을 나누거나 뭐 챕터를 나눌 때 이럴 때큰 제목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때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슬래시 한 다음 제목 치시면 제목 1, 2, 3이 나오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글자는 더 작아집니다. 제목 2를 예시로 들어보면 이런 방식. 혹은 이 우물정자라고 하나요? 우물정자를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로 입력해서 한 개는 제목 1, 두 개는 제목 2.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입니다.
표는 뭐 글을 작성할 때 항목들을 비교하거나 나열할 때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게 슬래시 표 해주시면 입력하게 표를 입력할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거나 이런 방식으로 행이 들어가거나 열이 들어가거나 할수 있죠. 여기서 또열 색깔을 진하게 주거나 행 색깔을 진하게 주거나 둘 다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입니다. 글머리 기호는 여기서 슬래시 글머리 기호 이렇게 해주시거나 대시 한 다음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글머리 기호가 작성 가능한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글을 작성할 때 목록을 나타내거나 뭐 순서를 작성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매기기 목록 같은 경우는 똑같이 번호 매기기 번호만 치셔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1 치고 점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주셔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글입니다. 토글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숨기거나 숨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슬래시 토글 해주시면 여기에 토글 제목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치신 다음에 이걸 누르고 빈 토글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토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다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세모 표시를 누르면 다시 글이 들어가고 하신 거볼수 있습니다. 혹은 아까 썼던 부등호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똑같이 토글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했던 제목 옵션에도 토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글을 먼저 한 다음 저는 제목 2로 해볼게요. 제목 2 이런 식으로 톡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제목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톡을 이용해도 똑같이 작용됩니다. 다음으로 인용입니다. 인용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뭐 책에서 글을 인용했다 뭐 이런 걸 알릴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사용자에 따라서 말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다 슬래시 한 다음 인용 해주시면 여기에 인용하는 말 이런 거쓸수 있고, 아니면 엔터 위에 있는 백슬래시 키를 시프트를 이용해서 같이 눌러주면 이 키가 나오는데,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인용하는 말 쓰고. 인용은 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을 보라색으로 하거나 혹은 뭐 블럭 색깔도 이렇게 할수 있고,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해서 굵게 만들거나 기울이거나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콜아웃입니다. 콜아웃은 말 그대로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 강조하는 글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게 똑같이 콜아웃 쳐주시면 회색 박스에 글을 작성할 수 있고, 여기에 옆에 이모티콘도 나오는데 원하는 이모티콘도 할수 있습니다. 하트, 콜아웃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했던 텍스트 단축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굵게, 취소선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고, 여기 색깔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다르죠.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거나 뭐 크게 구분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구분선입니다. 구분선은 말 그대로 구분을 할수 있는 선이죠. 사용법도 슬래시 구분선 이렇게 하면 여기 회색깔로 약간 연하게 쭉 나와 있는 걸볼수 있고, 혹은 대시를 세번 연속 친 다음에 세번 연속 치면 곧바로 구분선이 적용됩니다. 두번 쳐고 세 번째 바로 입력된 거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미디어 블록입니다. 미디어 블록은 이미지나 동영상, 오디오, 북마크, 코드 또는 파일을 이 블록 하나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미지 한 다음 파일 업로드. 저는 미리 준비한 사진을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여기 업로드가 완료되면 여기 사진이 뜨는데 이 사진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일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업로드. 이런 식으로 파일 업로드도 가능하고, 혹은 뭐 데스크탑이나 원하는 폴더에서 그 파일을 끌어와서 여기 블록에 놓아도 자동으로 임베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블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고급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블록은 흔히 사용하는 블록 기능 이외에 기능을 모아놓는 블록입니다. 뭐 많지만 수학 공식 블록, 목차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학 공식 기호랑 목차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 공식 기호는 말 그대로 수학 공식을 이 블록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슬래시 수학 공식 치면 바로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공식 x 플러스 y는 4다 아니면 5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작게 이 블록 안에 조그맣게 할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라인 수학 공식 치면 바로 위에 있고, 이걸 치워보면 아까와 다르게 좀 작게 수학 공식이 입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수학 공식에 관련해서는 구글이나 유튜브에 수학 공식 블록 문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그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차 기능인데요. 목차 기능은 슬래시 목차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지금 제가 여기 2, 2.1, 2.2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자동으로 여기 다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거를 클릭해 보면 자동으로 넘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노션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 표나 보드, 캘린더, 갤러리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사용해 문서를 정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저는 예시를 캘린더로 해볼게요. 캘린더 한 다음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하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기말 과제 제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캘린더 안에 방금 입력했던 내용이 들어간 걸볼수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두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해서 타임라인 보기 해보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나오고, 이거는 뭐 연속된 날짜 있는 거를 뭐 여행 간다 이때 3박 4일로 여행을 간다, 2박 3일 여행 간다 이러면 여기 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날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시면서 보는 게더 빠르게 익힐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한 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베이스라고 할까요? 베이스를 말하는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템플릿도 있고, 여기 템플릿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뭐 회사, 뭐 영업,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학생들 강의 노트, 뭐 이런 성적 계산기, 아니 노트 작성할 때 커넬 노트 이런 식으로 노션이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용하기 하면 왼쪽에 새로운 템플릿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원하는 만큼 수정을 하고, 원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혹은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적절한 템플릿을 검색하면 무료로 있는 것도 있고 유료로 있는 템플릿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운받아서 복제를 하면 방금 이렇게 옆에 뜨고 그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노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일상 기록에서의 사용해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템플릿처럼 이렇게 있는데 뭐 캘린더가 있고 캘린더 뭐 언제 뭘 해야 될지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컬아웃으로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말뭘 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은 거 적을 수 있고 오늘 할인몰로 이걸 인용 이용해서 강조했죠.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꾸밀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개인 뭐 캘린더 일상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팀 프로젝트에서 활용인데 먼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캘린더가 주겠죠. 아무래도 마감 기한이라든가 발표 날짜 뭐 이런 거 그리고 회의록이 있고 회의록에다가 오늘 했던 회의 이런 거 페이지를 또 안에 만들어서 모아놓을 수 있고 메모장에서 개인 메모 혹은 뭐 페이지 또 만들어서 개인 강동우 메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장소는 아까 파일 업로드했던 거뭐 공유하고 싶은 파일이나 써야 되는 파일들을 업로드하시면 편하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인데요. 이렇게 노션의 다양한 기능들과 장점을 이용해서 뭐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더 쉽고 간단하게 관리해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션 이용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더 나은 문서 작업 혹은 팀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